안녕하세요, 배현 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내용은 속쓰림에 사용하는 약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약국에 얼마 전에 일이지만 라니티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국에서 속쓰림에 가장 많이 쓰였던 라니티딘 제재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지금 이제 파모티디안 제재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제산제와 같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좀 적고 단독 제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는 조금 좀 떨어지는 면이, 아무래도 함량도 좀 낮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의 속쓰림을 개선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제재들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단기간에 파모티딘과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따로 사용하거나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재를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드실 수 있는 제재들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쓰림이 있을 때, 복통과 속쓰림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써볼 수 있는 제재는 바로 요 안중산이라고 하는 제재입니다. 안중산이라고 하는 제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산 분비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래서 한방에 제산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생각보다 복통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보통 차져서 복통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쓰림과 복통에 우리가 제산제와 함께, 그러니까 즉 위산 분비를 차단한 제재와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약제재고, 효능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그리고 위의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위장 쪽에 나타나는 경련성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속이 쓰린 것은 산이 많이 분비돼도 쓰릴 수 있지만, 반대로 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잘 안 돼도 속이 쓰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제재는 바로 향사평위산입니다. 향사평위산이라는 제재는 속쓰림에 사용하지만, 이 제재는 우리가 산을 분비하는 산분비 억제제와 같이 쓰는 약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분비가 잘 되질 않아서 저산증이 와서 속이 쓰릴 때 사용하는 약이고, 약 자체가 위장 내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우리가 습이라고 부르는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위장 배출능을 촉진시키고 위산분비나 위액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즉 소화액을 잘 촉진시켜서 증상을 낫게 한다. 어떻게 보면 안중산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가 좀 잘 안되면서 속쓰림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산분비가 억제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향사평위산을, 신경을 많이 쓰거나 만약에 음식물 등을 섭취하고 자극적인 것을 먹어서 속쓰림과 복통이 나타났을 때는 안중산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제재도 좀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제품을 좀 소개해드릴 거예요. 하나는 위건강이라는 제품이고, 하나는 위앵구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위건강이라고 하는 제품은 두 제품 다 감초 추출물이 메인으로 돼 있어서 점막의 보호와 통증, 그 다음에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난데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위건강이라고 하는 제품, 바로 이 제품은 위장 기능을 자극해서 위장 배출능을 촉진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위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 위건강을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고, 향사평위산을 사용할 때 이 위건강을 같이 쓰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헬리코박터도 좀 제거해주고, 그리고 위장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준다. 위앵구순요, 거기에 반대로 점막 보호에 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에 점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점막을 보호해주는 뮤코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효과가 있으면서, 그리고 그 위장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안중산하고 병용하시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세트로 생각해보면 일단 속이 만약에 쓰리면서 위산분비가 많아질 때는 이 안중산을 사용하면서 이 위앤굿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향사평위산을 사용하면서 이 위건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더 꾸준하게 복용하는데 만약에 비타민제를 드시고 속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고단위 비타민제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군 제제를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린 것은 이 엘코민이라고 하는 비타민인데요. 이 비타민은 그 아미노산이 같이 들어있어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위 점막도 약하고 비타민 B군을 드셨을 때 위장에 부담이 심하신 분들에게는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간단한 내용이지만 속이 쓰려서 뭔가 보충하는 또는 속이 쓰릴 때 빨리 좀 데치고 싶은 제제들을 찾으셨을 때 이럴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각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단골약품 약사님과 꼭 상의하셔서 드시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링거TV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